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지정 관절 전문병원 CM병원입니다. 오늘은 직장인들의 만성통증, 손목터널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하루종일 손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분들이라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 손목 관절 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모니터 앞에서 키보드와 마우스를 사용하는 직장인, 집안일을 하는 주부까지 손목 통증은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손이 저리거나 시큰한 느낌이 든다면 손목터널 증후군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손목터널 증후군은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인 수근관이 좁아지며 수근관을 지나가는 정중신경이 눌리게 되면서 통증이 생기고 저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주로 엄지와 검지, 중지손가락에서 증상이 나타나며 새끼손가락은 통증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목터널 증후군은 반복적인 컴퓨터 작업이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관절염이나 임신, 비만, 당뇨에 의해 2차 질환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기에는 손을 많이 쓰고 나면 저림 증상이 나타나지만 손을 쓰지 않고 조금 쉬다 보면 없어지기도 합니다. 평소 생활 습관이 중요한 손목터널 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손목 사용 시에는 중간중간 스트레칭으로 긴장을 풀어주도록 합니다. 또한 찜질을 통해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필요에 따라 초음파와 MRI 등을 활용해 조직 이상 여부를 파악해 진단에 맞는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손목터널 증후군 증상 초기에는 국소부위 주사요법과 진통소염제를 통해 치료할 수 있으며 기본적인 물리치료와 운동치료를 권장해드립니다. 통증이 심하게 나타날 경우 일상생활이 어렵다면 손목터널 이완술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피부절개로 압박받고 있는 신경을 풀어주는 수술로 흉터와 통증이 적고 수술 후 2주 후에는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합니다. 손목 통증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근본 해결을 위해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CM병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